안녕하세요. 영상을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제 몰골이 좀 말이 아니죠. 이건 사실 그 의도된 모습인데요. 사실 어제 제가 오전에 집에서 나와서 지금 여기 남양주 그 한강 시민공원인데, 여기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킨 상태에서 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, 사실 뭐 이렇게 몰골이 아닌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캠핑카를 이제 그 사용하시는 분들, 과연 뭐 어떻게 씻는지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저 역시도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, 이런 거를 뭐 자주 했던 능숙한 사람들이 씻는 모습보다는 캠핑카를 받고 저처럼 이제 처음 시도를 해보는 사람이 이런 모습들을, 그러니까 씻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오히려 뭐 실제로 사용하실 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좀 이런 모습으로 제가 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저는 항상 뭐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어떻게 씻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씻을 준비는 마쳤습니다. 예, 이렇게 세팅을 좀 해놨는데요. 칫솔하고 치약, 클렌징 폼, 그리고 구정 때 선물 받은 샴푸, 스킨 로션, 그리고 비비크림. 이렇게 다 이제 준비를 했고요. 막상 씻으려니까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못 챙겨왔더라고요. 예, 수건이 없습니다. 수건이. 수건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유리창 닦는 거 있잖아요. 예,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유리창 닦는 거 한번 빨아가지고 그냥 축축한 상태에서 수건처럼 사용을 해볼 거고요. 그리고 이 차량, 그 스타리아 제 유로밴 차량에는 그 온수기가 있습니다. 온수기. 그 밑에를 보시면 이거를 누르고 이렇게 빼면 안에 이제 이렇게 온수기가 있는데요. 저기 보이시는 그 요 스위치 이거를 가동을 해주시면 빨간 불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? 예, 이게 이제 그 운전이 된다는 건데, 이 상태에서 한 10분 정도 있으면 물탱크 한 5리터, 5리터인가 10리터 정도의 물을 뜨거운 물로 이제 변환을 해줘서 씻는데 좀 따뜻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냥 거두절미하고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. 일단 다 씻었고요. 씻은 다음에 한번 현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물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되어 있고, 바닥 시트 여기 물기 조금 이렇게 튀었고, 그리고 바닥에는 여기 비누 거품 조금 있고요. 뭐요 정도는 뭐 걸레로 뭐 닦으면 금방 깨끗해지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세면을 다 하고 그다음에 로션 그리고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입니다. 어떻게 좀 깨끗해졌나요? 이거 오늘 처음 저도 그 캠핑카 안에서 세면을 좀 해봤는데, 이것 또한 뭐 장단점이 있네요. 먼저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, 허리가 좀 굉장히 아프다라는 거. 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처음에는 여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한번 씻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바닥에 씻어봤는데, 허리가 좀 아프다라는 거. 그리고 샤워기가 좀 작다 보니까 좀 약간 구석구석 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. 그런 거.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. 어차피 이 캠핑카 안에서 씻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크나큰 장점이기 때문에.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새로운 걸 시도를 좀 해봤는데요. 스타리아 캠핑카 안, 그리고 뭐 유로밴에서 씻는 데는
크게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예.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. 영상 뭐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